대구 미술관 전시장이 마치 아이들 놀이터 같습니다. 눈에 익은 만화 캐릭터와 기둥 뒤에 숨은 거대한 풍선 인형 모두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들입니다. 팝아트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적으로 녹여내는 미술 장르로 생활 속 모든 것들이 곧 주제가 됩니다. 옷걸이에 걸린 미술 작품과 유명 로고가 적힌 항아리를 보고 있노라면 입가에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대구 미술관이 준비한 팝콘전에는 국내 14명의 팝아트 작가들이 6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돼지를 이용해서 시대상, 그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철학,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돼지 작품을 보시고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피렌체의 가을 풍경부터 활짝 핀 꽃으로 가득한 정원의 아름다움까지 사실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소속단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규회는 1957년에 결성돼 구상미술 작가들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지는 데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회원 8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이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적인 그림이 본 안동에서 열리게 되면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주의는 사실 그대로, 팝아트는 통통 튀는 신선함으로 보는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TBC 권준범입니다.